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근교로 산행을 왔습니다. 아롱이네요. 하, 이 산지를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거죠. 아, 눈에 흔한 편이 종종 많이 나왔으면 싶네요. 아, 바람이 조금씩 불긴 부는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정말 후덥지근합니다.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게 4주 전쯤이죠? 4주 전하고 거의 두 달 전쯤에 봤던 유령이 거의 성촉이 다 됐네요. 감쪽 같죠? 난초는 정말 많습니다. 풀 속에가. 아,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거의 꽝이죠, 꽝. 산반단 옆 생강금 묻어둔 자리에서 부엽을 못 뚫고 나온 한 3cm쯤 되는 그 하나 잡아가긴 하는데 영상엔 담지 않았고요. 아, 난초가 너무 안 나오네요, 올해는. 덥기는 오살나게 덥고, 와, 거미줄. 어딜 가야 눈에 흔한 편의종을 만날까요? 천엽이 약간 연미진 산반 이파리죠. 중비불은 한엽 스타일인데 큰 개체만 하나 가져가서 신화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. 산행 한 30분 만에 유령을 처음 한번 봤죠. 그리고 3시간 만에 유령을 또 봅니다. 거의 단엽이 가까운 유령이네요.
이 끝이 산반성을 띠고 있긴 있는데요. 현재 상태는 완전 유령이죠. 이 자리에서도 유령이 나왔었나? 아니 뭐 이 산지에 유령이 나오니까 얘도 유령이겠죠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체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산반은, 수산반은 아니겠죠? 산반인가? 아, 방금 유령, 엽성 좋은 유령을 하나 보고 있다가, 산반을 하나 만나네요. 아. 문의는 잘 들었습니다. 입도 그런대로 쓸만하죠? 무늬는 기부까지 잘 내려갔네요. 내산반? 아... 첫 변이종이죠? 산행 3시간 만에. 산반 호식으로 잘 늘었네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요. 기부까지. 다음 시나 기대가 되는 그런 종자로 보이네요. 산반 호. 두화변으로 보이는 돼지였던 것 같은데, 일단 꽃은 안 달렸네요. 수성을 띄는 건가? 무침반이겠죠? 도화변에 부합하는 그런 종자네요. 아, 좋기는 한데 꽃이 안 달려가지고. 아우, 뭔 개미들이. 자연스럽게 덮어두고 가겠습니다. 아, 오늘은 그래도 산반단 옆 생강금 묻어놓은 데서 부엽을 아직 뚫고 안 나온 3cm짜리 하나 줍고, 그리고 순 꽁탕을 끓이다가 유령 같은 단역 같은 유령을 만났죠. 아이씨. 그리고 내산반에 산반 호가 든 개체. 뭐 이것저것 볼 건 다 보고 화산합니다. 뭐 특별하게 눈에 흔하게 들어가지고 영상에 담은 건 없지만, 그래도 밭자리에서 몇 개 더 주워 갑니다.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